종달마을 길목에 자리한 이곳. 네, 종달리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당장이라도 내 입에 넣고 싶은 오이 맛있는 한 그릇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. 여기는 어머님과 함께 운영을 하시고 계신데요. 딱새우와 양파를 같이 이렇게 싹 볶아서 딱새우를 카레로 같이 만드셨어요. 그리고 카레 역시 좀 진합니다. 부드러운 카레 맛에 풍덩 빠져 있을 때 딱새우가 탱글하게 씹힙니다. 살짝 어떻게 보면 그 바몬드 카레, 그 꿀 그런 카레처럼 달달합니다. 오히려 매운맛은 전혀 없어요. 근데 굉장히 생크림을 넣은 것처럼 크리미해. 색감은 뭔가 인도 커리 같은 느낌도 나지만 강함이 전혀 없어. 순수합니다. 특히 요 마늘 후레이크가 포인트예요. 이 마늘 후레이크의 이게 아삭아삭한 맛이 좀 씹히면서 양파를 싹 볶아서 그 카라멜라이징한 그 달달함이 살짝 씹히면서 중간중간 카레를 먹는데 딱새우가 씹히면서 바다 향을 빵빵 뿜어줘. 그런 느낌? 음식 구성 탁월합니다. 약간 모자란 듯 싶을 때 나와주는 꼬로케. 옛날 만나는 그런 카레 꼬로케. 굉장히 잘 튀겨주셔서 바삭바삭합니다. 네, 이번 메뉴는 여기에 또 대표 메뉴 스테이크 덮밥. 밥을 비비기 전에 노른자에 콕 하고 찍어 먹어보세요. 소고기 부채살을 사용한 덮밥 요리인데요. 되게 신선한 새싹 채소도 듬뿍. 이 안에 보니까 고기도 듬뿍. 우후. 여기에 쌀알마다 촉촉하게 스며든 달달한 소스까지. 스테이크 하우스네, 스테이크 하우스. 와, 이 스테이크 향이 고기를 굉장히 잘 구우셨어. 부들부들. 고소한 노른자까지 톡 터뜨리면 이 맛 안 먹고 배기나요. 스테이크를 소고기 부채살을 굉장히 잘 구워서 물량이 나게 자기 본인만의 소스를 만든다. 그리고 제가 아까 반찬 얘기도 하고 장국 얘기도 했지만 본인만의 이 스타일로 반찬조차도 다 직접 만드시고 정말 호텔급의 이런 가정식. 여러분, 종달리에 오셔서 이런 훌륭한 음식 뭐 맛봐주세요. No, no, honey, I'm good. I could have another, but I probably shouldn't.